고려시대 제9대 덕종왕음. 덕종은 고려의 9대 국왕으로 1016년에 태어나 103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1031년부터 1034년까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흠이었고 자는 월량이라고 합니다. 현종과 원성태후 김씨 사이의 장남으로 후비로는 경성왕후와 효사왕후 그리고 안가도의 딸인 경목현비 등이 있었습니다. 덕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국정을 주도했으며 당당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즉위 후 자신의 생일을 운천절로 개칭하고 중요한 제도 개혁과 인재 발굴에 힘썼습니다. 그는 1031년에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를 처음 시작했고 1032년에는 7대실록을 완성하고 전식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에는 거란과의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영토를 침탈하고 고려는 거란의 요구를 거부하여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거란은 송의 원병을 요청하여 고려를 공격하려 했지만 송이 이를 거부하여 고려는 거란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덕종은 4년 만에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고려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덕에 백성들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호에는 덕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